안녕하세요, 톰 여러분. 먹고자장 TV의 제리예요. 네, 오늘은 신발을 하나 새로 사가지고 요거 한번 잠깐 보고 새 신발을 신고 한번 라이딩을 즐기러 가는 내용을 좀 담았고요. 요거는 제가 한 8부작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한 8편 정도로 나누어서 업로드를 하려고 예상 중인데 조금 더 적어질 수도 있고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장비를 이렇게 챙겨 온 모습인데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힐리스 준비했고요. 그리고 롤러 슈즈 준비를 했어요. 뒤쪽에 버튼을 누르면 바퀴가 통 하고 튀어나와서 롤러 스케이트처럼 탈 수가 있고요. 265 사이즈 되어 있고, 요거는 프리라인이라고 미니 보드예요. 양쪽으로 좌우가 나눠져 있어 가지고 한 발씩 올려서 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촬영 장비, 이번에 보드 타면서 한번 써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VJ 센터에서 제공을 해준 거고요. 요거 가지고 한번 촬영도 할겸 그리고 보드도 타러 갈겸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는 중간중간에 꽃이나 뭐 들꽃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뻐가지고 촬영하면서 가고 있고요. 무거워서 짐도 잠깐 내려놨다가 휴식을 취하면서 가까운 공원으로 가고 있는데요. 약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도착이 가능한 천곡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단계동에 있는 천곡 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보드를 타려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랗게 물든 꽃들이 되게 이뻤는데요. 동영상으로 담지 않은 게 조금 아쉽네요. 자, 여기 도착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나마 탈 만한 곳이 여기뿐이라 가지고 한 바퀴 한두 바퀴 이렇게 돌기에는 조금 괜찮거든요. 간편하게 간단하게 타기에는 좀 좋은 곳이라서 여기로 선택을 했고요. 너무 멀리까지는 제가 뭐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서 제한적이라서 일단 걸어서 탈수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일단은 촬영 장비에 카메라를 휴대폰을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한번 그대로 그냥 걸어봤어요. 그냥 걸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찍히는지 보려고 이렇게 걷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그냥 걷다 보니까 카메라가 지금 옆쪽으로 이렇게 끼워놓은 상태라서 까딱까딱거리는 모습을 볼수 있죠. 실제로 타면서 이렇게 또 찍으면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어떤 느낌인지 계속해서 매 회차마다 영상을 지켜보시면은 아마 어떤 식으로 촬영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구도를 한번 잡아보고요. 여기에서 제가 탈수 있는 공간 잡아가지고 가능하면 전체 모습을 좀 담을 수 있도록 각도를 조금씩 조정을 해봤어요. 왼쪽, 오른쪽 거리를 보고요. 그리고 일단 화각을 넓혀가지고 전체 모습이 당길 수 있도록 지금 각도를 잡고 있습니다. 벤치가 살짝 걸려가지고 벤치 안 걸리게, 가능하면 벤치 안 걸리게 각도를 잡아서 위치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제가 보드를 타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새 신발 샀으니까 새 신발 이제 약간 편하게 신고 왔는데, 이제 보드를 타기 위해서 신발 끈을 이제 묶을 거예요. 꽉 묶어가지고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신발 끈 묶고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스 신발 같은 경우에는 보드화로 좀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프리라인을 좀 많이 탔었고 해가지고 반스를 즐겨서 사서 신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저번에는 한번 리복 신발을 한번 신었었는데 다시 이제 그게 너무 해져가지고 다시 반스로 돌아왔죠. 요거 신고 한번 타볼 건데요. 이번에는 좀발 사이즈를 한 치수를 좀큰 거를 한번 사봤어요. 예전에는 제가 260을 계속 신었었는데 발이 조금씩 불편한 것 같아서 265를
구매를 해가지고 신었는데, 일단은 발은 편한데 이게 60 사이즈로 신다 보니까 살짝 이제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땅에 살짝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60을 신다가 65를 신으니까 앞부분이 조금 길다 보니까 발이 자꾸 땅에 이렇게 걸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걸을 때 조금은 신경을 써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신발끈을 묶고 타는데, 지금 오랜만에 타가지고 발이 반대로 됐어요. 네, 반대로 됐는데 잠깐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좀 이상한 걸 느끼고 다시 원래대로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랜만이라, 너무 오랜만이라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6개월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마지막 영상 올린 거 보시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안 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오랜만에 타는 거라 가지고 약간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턴을 했고요. 발은 한 세 번 정도 구르고 타면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요거 미니 보드인데요. 무당벌레 보드라고도 하고요. 네, 약간 무당벌레처럼 생겼다고 해서 무당벌레 보드이기도 하고, 페인팅을 뭐 그렇게 한 보드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나루토가 이제 프린팅된, 네, 나루토 선인 모드 프린팅된 그런 보드고요. 기존 보드들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은, 네, 그러한 미니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갑 꺼내가지고, 네, 혹시라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장갑 꺼내서, 네, 장갑 착용하고 타려고. 그리고 한번 살짝 타봤는데 카메라에 어떻게 당겼는지 보려고 확인 중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 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 자장 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 Go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